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할 것이며 그 찬양은 멈출 수가 없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울림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오늘 주여 삼을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품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을 우리가 교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금요 성령대망의 리더십 세미나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전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남북한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구제, 선교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황선욱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셔서 맡겨진 양물을 이끌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와 파송한 선교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는 9월 1일 창립 30주년 축복 성회 및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무와 숲학교 권오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삶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동백성전 신동탄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며칠 새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그쵸? 네. 이제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 믿음으로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동백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동백성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탄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신동탄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얼굴을 보지 못해 점점 더 그리워지는 것 같은 교회가 있죠. 우리 북경 학원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하겠습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떠나가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 큰 은혜 주실 우리 주님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권오희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 20분 조금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한 15년쯤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저를 소개해 주셨던 그 멘트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오신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 모두가 아는 분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건호희 목사님 잠깐 사역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좋으시니까 우리 교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고 또 생소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10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하게 사용해 주실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고3 친구들도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오늘도 교회 학교 끝나고 와서 공부하고 공부했니? 했니? 네, 하고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저녁밥도 먹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잠깐 먼저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너네들은 목사님을 볼 때 이번에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은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네도 아멘을 해야지. 아멘? 네. 이제 우리 건호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제주 나무와 숲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또 동시에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제가 어디 가서 청소년 집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무서운 그 중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굉장히 멋있게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해가 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니까 인사한 줄 아는 거죠. 아멘 뜻은 뭘까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화답합니다, 그죠? 또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멘 뜻이 뭐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굉장히 멋있게 대답했습니다.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네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 이름은요 권오희 목사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방금 비행기 타고 날아온 따끈따끈한 목사입니다. 내 이름이 권오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오희 목사라고 부릅니다.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오희 목사라서 전화번호도 2025-5255입니다 외우기 굉장히 쉽지요. 그 제가 포항에서 중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한 5년 동안 사역했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5년 동안 사역하니까 아 더 이상 1년 더 사역하면 목회를 길게 못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학생은 무서우니까요. 우리 청소년 사역 업계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뱀파이어라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피를 빨아먹거든요. 그 양들의 침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예, 주일날에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라 하기도 합니다. 예, 포로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같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등부 애들 한 200명, 250명 됐거든요.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250명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가장 네, 제 아들이 와 있는데 미리 스포를 좀 하고 있네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드님. 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냐,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뭐였냐면 압도적으로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나이트 삐끼라고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삐끼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지기 그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네, 목소리가 작아지셨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시대 때에 정말 중요한 역량을 우리 손자와 자녀들이 가르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눈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콤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그렇죠. 역시 수준 있습니다. 분당은 다르군요. 그죠? 여러분 제가 콤플렉스가 없이 완벽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교묘히 안경으로 잘 가렸고 머리가 좀 내려와 있는데 제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중등마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전사님은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죠? 네, 모나리자인데 제가 모나리자라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을 건데 뭐라고 했냐면 모나리자도 아니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모자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왔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각자의 삶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 인생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내 손으로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잘 될 것 같고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키워질 것 같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이제 7학년 중학생이 되면 아 우리 힘으로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엄마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믿음이 좋아지는 시기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기도 안 하다가 언제 기도하냐면요 주로 시험 기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3 되면 안 하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1번에 몇 번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에게 답을 택배로 붙였다. 1번에 2번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십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기도 많이 해봤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주님. 주관식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루뚜 삼 이러면 좋겠는데 응답 안 하십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1번을 찍으면 2번이고 2번을 찍으면 3번이고 3번을 찍으면 4번입니다. 내가 투자한 그곳에 뭐 주식에도 투자해보시고 땅에도 투자해보시고 이상하게 내가 투자하면 이게 마이너스 손인지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제가 열심히 주님께 헌신했고 달려왔지만 때로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나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올해 10년, 20년,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지쳐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리안 씨가 쓴 책의 제목처럼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때로 내 안에 멀리 있는 것 같고 참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나와왔지만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오늘만큼은 주님께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 만나고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붙어있는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적이 있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3박 4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금식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한 개 있던 부적이 두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뭐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뭔가 싶을 때가 있지요. 살아가는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힘대로 안 될 때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 멀게 느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우리가 다 알죠. 요셉은 이단도 알고 신천지도 압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참 힘겨웠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보니 이보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들이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편애했거든요. 막내만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좀 애가 아까 말한 대로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좀 없었어요. 형들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 해줘야 되는데 아빠한테 연락하는 거죠. 아빠, 형들 열심히 땡볕에 일하고 잠시 족구하고 있는데 연락하는 거예요. 아빠, 형들이 놀고 자빠졌어요. 이러니까 형들이 눈을 찌르고 싶겠죠. 그죠?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시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카톡한 거예요. 카톡 탁 보내서 엄마, 언니, 지금
게임 시작했음. 이렇게 해서 그 순간 저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애가 눈치가 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눈치가 없었고요. 눈치가 없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눈치가 없는 애가 뭐라 합니까? 형들한테 일하러 아버지 신부름하러 갔다가 형들 찾아갑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무슨 꿈이냐 말해봐라. 있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저한테 다 절했습니다.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그 다음 또 찾아갑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듣기 싫은데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했습니다. 형들이 뭐라 합니까? 진정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냐? 화가 나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형들이 찾아가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딱 바라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죠.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쳐넣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진 않았지만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누가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십니다. 실제로 요셉이요 굉장히 잘생겼대요. 요셉부스 같은 책에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귀족들끼리 모여서 사과를 깎다가 과일을 깎다가 요셉이 지나가면 놀래서 얼굴만 쳐다보다가 손을 비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생겼답니다. 잘생겼으니까 요셉을 바라보고 아주머니가 자꾸 찾아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인데 아무튼 뭐라고 합니까? 그 목소리를 이상하게 하면서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요셉 뭐라면서 요셉 이러면서 자꾸 요셉 나하고 같이 동치미 먹을까 이렇게 계속 한 겁니다. 싫다고 하니까 자꾸 찾아와서 요셉 이러면서 어느 날 저기 뭐죠? 남편 캐리어 싸서 여행 보내고 출장 보내고 종들 다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음악 틀어놓고 우우 이러면서 음악 틀어놓고 또 요셉 부르면서 요셉 이러면서 자꾸 뭐라 해야 될까요? 여기 학생들도 있어갖고 우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나는 득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걸 다 맡았지만 당신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인류 최초의 강강 미소문이 돼서 감옥에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요셉 이야기 다 아시니까요 말씀드렸는데 상상해봤으면 요셉의 인생이요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보 형들이지만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 처박혀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저 새끼 죽여버릴까? 재수 없는 놈? 이런 말을 들었어요. 10대의 나이 때 팔려갔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제가 같으면 상상해봤으면 요셉이라면 말도 안 통하고 애굽 땅 가서 그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잖아요. 이 간증하면 이렇게 간증 안 하겠습니까? 말이 잘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저 멀리서 온 요셉이에요. 형들 저 팔았어요. 저 구덩이 잡혔어요. 저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아저씨 저 좋아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또 일했어요. 잡혀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아줌마 저 찾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계신데 아무튼 계속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요. 아줌마 저 찾아왔어요. 음악 나왔어요.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우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또 이상한 목소리로 우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아 했어요. 사모님 나빠요. 뭡니까 이게? 이렇게 안 했겠냐고요. 요셉 인생이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요 성경이요 오늘 한마디로 탁 증언하죠. 요셉의 인생이 뭐라고요? 형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가 요셉이라 이름을 얼마나 짓습니까? 이유가 뭐죠? 꿈을 꿔라. 꿈을 꾸고 주님께 쓰임받아라. 요셉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라고 자녀 이름을 요셉으로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 애들 말로요 개고생한 거 아닙니까? 꿈을 꾼 걸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게 인생의 형통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서 형통은요 좋은 대학 가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내가 투자한 그것이요 잘 돼야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고 내 자녀들이요 잘 되어야죠. 근데 성경이요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삶에 왜 형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셉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인생 뭡니까?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믿는 가정이고요, 모태 신앙이고요, 내 인생을 잘 풀려야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한마디로 형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형통은 무엇인가 잘 되고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 되고 무엇인가 남들 위에 올라서서 내세울 것이 있는 그것이 형통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증언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참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고3 때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고3 때 처음으로 신학교 가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서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주님 앞에서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고요 처음 공부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루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공부했는데요 수능을 두 달 남겨두고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5톤 트럭 아세요? 진짜 큰 트럭이죠. 5톤을 얻어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5톤을 타고 가다가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괜찮은데 하필 18톤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요 아침 11시에 나왔습니다. 전신 마취를 4번 했고요 17개월 병원 입원했습니다. 그게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러시더라고요. 한마디 이게 그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는 발언 아니고 할머니 표현이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니는 대가리도 나쁜데 노가다도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가 봤을 때도 너무 재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머리도 나쁜데, 네가 보니까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다니더만 수능 두 달 남겨도 교통사고 났냐는 거예요. 인생에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밤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아멘하시죠?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지만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기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교 집안이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요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그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공인 오다니십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 좀 많이 맞았고요. 저희 아버지는 태권도 특전사 하셨고요, 또 뭐 하신 태권도 관장도 하셨고요, 관장 사범도 하셨고요, 중간에 고물상 아십니까? 네, 고물상도 하셨고, 고물상 하시다가 또 뭐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 하셨습니다. 네, 불법 다단계 하시다가 망하셨고 한 세 번 정도 제가 빚을 스무 살 때 2천만 원 갚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발소 하셨거든요. 이발소 머리 자르는 거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발소를 하시다가 문 닫고 한 다섯 번 정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아버지께서 자격증이 없으셨습니다. 라이센스 없이 군대에서 이발을 배우셨는데 걸리면 문을 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아버지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세요. 새롭게 시작하시고 걸리면 문을 닫고 하셨습니다. 이발소 하시다가 또 뭐 하셨냐면 고물상 또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셨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요,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절에 가셔서 3년 동안 돌을 닦으셨습니다. 놀랍게도 3년 뒤에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할머니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라 못 부르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속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궁금한데, 과연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지 다른 사람 잘랐을지 굉장히 궁금했지만 물어보면 맞을까 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스님을 하시다가요, 그 양산이라는 동네에서 철학관을 하셨습니다.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한 이유를 몰랐는데 그것을 한 10년 전, 7, 8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학관은요, 뭘 잘해야 됩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장명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장명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 이름 지을 때 전화드려서, 아버지 전직 철학관 아니셨습니까? 손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좀 신박하고 요즘에 맞는 이름을, 현대적인 이름을 지어달라 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지은 이름이 권대국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시거든요. 다시 지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름 권대한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지어주십시오. 손자 이름 아니겠습니까? 전직 철학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연락 주셨습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손자 이름을 이걸 지어라. 뭡니까 아버지?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저는 그 이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자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였냐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예 아버지, 권팔왕. 아버지 그게 이름입니까? 뜻이 뭡니까? 바로 중국 팔도의 왕이 될 팔자랍니다. 저도 아버지 오이라서 오이, 오리, 사이 뭐 놀림을 엄청 당했는데, 8항이면 7항이, 6항이, 5항이 놀림 당하기 10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뜻이 좋고, 처음에 놀림을 당해도 크게 될 팔자라는 걸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고등부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이러니까, 제가 지금 얼굴이 제가 올해 41이거든요. 41 같습니까? 조금 어려 보이죠? 네, 네, 크게 공감 안 하시는데 제가 이게 중3 때 얼굴이거든요. 네, 그날 이후로 늙지 않았어요. 여기 좀 이렇게 원래 한 번에 늙은 사람들이 쭉 가요. 동안인 학생들 조심하세요. 갑자기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3 때 좀 지금보다 말랐지만 인상이 좀 쾌하고 인상이 좀 안 좋았고 좀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 고등부애들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이러니까, 이름을, 아들 이름을 파랑이로 지으십시오. 야, 네 아들 이름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파랑이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전사님 그 부산 스타일, 제가 경상도 사람 같지 않습니까? 부산 스타일에 그러는 거예요. 이름 파랑이면, 전사님이 옛날에 그 늙어 보이는 얼굴에 파랑이면 완전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완전 쎄 보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학교 딱 가면, 네 이름 뭐고? 건파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을 권이안이라 지었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서 철학관 망하시고 또 뭐 하셨냐,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놀랍게도 갑자기 급전환하십니다. 뭐 하셨냐, 좀 민망하긴 한데요,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십니다. 스포츠 댄스를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놀랍게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오이야 니도 배울래라고 하셨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얼굴에 배웠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권사님 춤 한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거 하시다가 최근에는요, 땅을 사서 어디 또 들어가셨고, 그 전국 노래자랑 나가셔서 몇 년 전에 상을 받으셨고요. 제 아버지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십니다. 조만간 음반을 만들어드릴까 싶고,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셨는데 사교 댄스 1급 자격증을 따셨다고 사진 보내셨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아버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지금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어릴 때 아버지를 좀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 집에 팽개쳐 있고 아버지는 인생을 마음대로 사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늘 혼내시고 군기 잡으시고, 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여쭤보니까, 네가 커서 깡패되고 나쁜 놈 될까봐 많이 때렸다 라고 말씀을, 다 공감 안 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는요 한 분이 아니세요.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한 3, 4살 때 혹은 4, 5살 때쯤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싸우신 것 같은데 기억나는데 이렇게 좀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다 좀 설명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도 내시고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물건이 저쪽으로 가 있고 그 밥통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그 냉장고가 되게 피곤한지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들이 있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이렇게 위치 이동하고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후로 친어머니를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한 10년 동안 엄마인데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게 제가 초3 때 1년 동안 대구란 지역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입원수 하실 때였는데요.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초3이었을 때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했는데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주신 게 아니고 뭐 새엄마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는 이제 새엄마가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집에 한두 분 없나요? 아무튼 오셔갖고 약을 주거나 안아주신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발로 저를 찼어요. 그게 기억나요. 막 때리니까 너무 시끄러웠나 기침을 계속하니까 제가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다가 입을 틀어막고 눈물 줄을 흘리며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헤어지셨어요. 세 번째 어머니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스님할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 또 만납니다. 스님도 이게 파마다 달라요. 파마 다르고 만나시더라고요. 스님할 때 만나신 이 전보는 보살님이세요. 실제로 무속인 아시죠? 무속인이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 전보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이게 학습 이게 저희 어머니는 강신무였어요. 그리고 저희 고모도 보살이시거든요. 저희 집안이 좀 약간 영적인 집안이에요. 그 울산에서 유명한 보살이십니다. 울산 바위에서 이렇게 신받고 이런 분 있잖아요. 유명한 보살이신데 저희 그 이게 학습무는 그런 겁니다. 딱 눈치로 하시는 분들 있죠.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아니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 없으면 점집에 안 가요. 그렇죠? 눈치로 하는 거거든요. 딱 눈을 딱 보고 혹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사과나무요? 없는데요? 있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게 이게 그 눈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이렇게 강신무 이렇게 작두 타시고 애기 목소리 내시고 저희 아버지 간증에 의하면 그 춤추는 거 이렇게 스님 끝나시고 춤추실 때 밖에 나갔다 오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디 갔다 왔지 맞추고 되게 무서워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셨는데 제 고3 때, 아 20살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저희 고모도 뇌출혈로 그 원래 그 무속인 분들이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고모도 간질로 들어 누우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뇌출혈로 누우셔 제 귀에 대고 사람이 귀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귀에 대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손으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한편으로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세요. 고3 화이팅. 네. 그 제가 엄마 세 번째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요.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6개월 만에 잠시 집에 돌아왔는데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밥 먹는데 아버지께서 엄마라 불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좀 컸잖아요. 이제 커서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지난 십몇 년 동안 지나갔던 수많은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지나갔던 비공식적인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유예기간을 드릴 테니까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그때 제가 엄마로 부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십몇 년째 엄마로 계십니다.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권호희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정말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엄마가 더 생기면 이 간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네 명도 너무 벅차요, 지금. 힘들고 우리 아들들한테 누구를 엄마로 할머니로 소개할지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제가요, 어머니가 네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네 분이셨고 아버지 얘기를 짧게 했는데 제가 이런 가정에 살면서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하나님의 꿈, 소망, 제가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위해 살지 모르겠고 인생에서 나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불쌍하고 어떻게 이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늘 하는 게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요 늘 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욕설하고 그 주로 제가 친구들하고 하는 스포츠가 그런 스포츠 아세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스포츠 아세요? 좀 나빴어요. 친구들 제가 주로 리더십이 있어서 그 팀을 짜서 지나가는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처음 만난 친구들한테 반갑다 친구야 인사하고 너의 주머니 있는 물건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내 친구들 되게 무섭게 생겼지 잘 보면 무서워 이러면서 하부르트하고 설득하고 했던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막 도벽이 심했는데 도벽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으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고 욕설하고 훔치면서 그냥 누군가가 문제 행동을 하면서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오토바이 타는 거였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왜 좋았는가 돌아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60, 70, 80, 90 달리면요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엄마가 아무리 아버지 시로 떠났어도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이럴 거면 날 왜 낳았냐고 그 마음에 있는 원망이 있었고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친동생이 있었는데 친동생은요 그 어디 입양 보내버렸대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입양 보내지 이런 마음이 10대 때 많았어요. 날 책임지도 않을 거면서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라는 그런 내 마음의 분노가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60, 70, 8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분노 조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두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10대 때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청소년 캠프를 갔어요. 캠프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제 친구의 놀라운 한마디를 듣고 갔습니다. 이번 캠프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600명이 모이는데 그 수련회 가면 예쁜 여자 많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깨달았지요. 예쁜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요. 선생님들께서 기도하시다가 눈물 흘리시고 마스카라 지워져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갔는데 한 600명 진짜 그 한동대학교라는 학교의 체포실이었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죠.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잡혀와서 4박 5일이나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다 아멘하는데 저 혼자 아멘 못하죠. 무슨 아멘입니까? 노멘이죠. 구석에 딱 앉아있었어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작품이겠지. 당신은 목사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말도 잘하고 무엇인가 많은 걸 이룬 것 같고 내가 작품이라고? 내 상황 대보고 하는 말이야?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의요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용기도 없었죠. 그 분노와 그 원망 고스란히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여러분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아빠가 좀 아버지가 좀 정신 차리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 모태신앙인 제 친구를 막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은요 제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나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나를 진짜 하나님 있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날 밤에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웬 조장 형이 찾아와요. 그 형은요 처음 보는데 자기가 조장이래요. 수련회 왔는데 기억나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컸고요. 입냄새가 되게 많이 났고요. 굉장히 느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 남자끼리 이게 좀 어색한 일인데 교회에서 많이 해서 안 어색한 것 같지만 이상한 거였어요. 뭐였는지 저보고 갑자기 눈을 쳐다보래요. 누나도 아니고 형이 저보고 눈을 쳐다보래요.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갑자기 또 저보고 뭐라고 했냐. 손을 들어요, 이렇게. 남자끼리 눈을 쳐다보고 손을 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데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갑자기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가 그때 그 수련회에서 처음 나왔고 앞에 그 싱어로 서 있었어요, 이민섭 씨가. 그 수련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 불렸습니다. 제 눈을 보고 노래를 불러주니 너무 싫은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애들이 갑자기 막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 되게 피곤하거든요.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애들이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막 춤을 추며 찬양해요. 나 기뻐하리. 보면 저는 보면서 막 춤추는 애 보면서 와, 쟤는 막 관절도 좋아요. 이러면서 보고 있었다고요. 셋째 날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애들이요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막 우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아세요? 갑자기 방언기도 합니다. ABCD, ABCD, ABCD. 이 옆에서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ABCD, 코카콜라. 얘네들이 왜 이러나? 갑자기 무서운데요? 옆에 있던 저랑 같이 늘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했던 친구, 여자 보러 갔던 제 친구가 좀 이상해요. 갑자기 애가 이상해요. 눈물 흘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죄인인 거는 다 안다. 네하고 내하고 친 사고 친 거를 온 동네가 알고 학교가 알고 너희 엄마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걸 모르겠냐. 애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고요, 친구를 때렸고요, 야동을 봤고요, 이러면서 엄청 막 하길래 저한테 죄 지은 거 말해봐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여기서 ABCD, ABCD, 코카콜라, 코카콜라, 주여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갑자기 제 마음 안에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길로요,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 사이비 집단에 잘못 왔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동대학교 그 체포실에서요 숙소에 가서 가방을 챙겨서 도망을 나갔습니다. 가보신 분 아는데 제가 한참을 도망, 사이비 집단에 잘못 왔다고 나도 사이비가 될 것 같아서 도망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걸어도 가로등 하나 없고 그 한동대학교가 되게 시골에 있었어요.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점점 갑자기 마음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걷다가 너무 무섭고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귀신이 나을까 사이비가 나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다시 대학교로 쫓아갔습니다. 사이비가 낫겠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집회하고 있었고요. 저는요, 사람들은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줄 알았겠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탁 앉아 있는데 첫날에 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봤는데 첫날에 그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또 찾아온 거예요. 또 눈을 쳐다보래요. 이제 다 포기해, 내일 집에 가잖아요. 쳐다봐줬어요. 이렇게 봤어요. 손을 들래요. 들어줬어요. 이렇게. 갑자기요, 첫날보다 그 형이요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첫날보다 100배는 더 느끼하고 인연세는 더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제 눈을 쳐다보느니 갑자기 또 손을 들라고, 이번엔 당신에다가 어떻게 했냐, 제 이름을 넣어서 오희는 사랑받게 되는 사람. 이 형이 왜 이러나. 더 놀라운 거는 제 눈을 쳐다보던 그 형이요 갑자기 놀랍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때 10대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 제 표현으로요, 그 표현대로 하면 안 될까 하고, 아무튼 이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눈을 쳐다보고 우니까요. 근데 그 형 눈을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갑자기 이 형이 왜 이러냐, 미쳤나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눈물이 왜 날까 하다가 갑자기 그 형 품에 안겨서 갑자기 오희는 사랑받기 위해 하면서 머릿속으로 미쳤다 미쳤다 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울었을까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고백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유모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형 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그곳에서요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유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렸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습니다. 혹시 그 형일까 봐. 높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아, 저들이 말하는 그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인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제가요 그 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 안에 뭔가 들렸는데 그때부터 제가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엄마도 버려버렸는걸요. 아빠도요 학교에선 저보고요 쓰레기라는걸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걸요. 저는 실패밖에 없는걸요. 아무것도 못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걸요. 정말 저 사랑하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제가 제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이하나 사랑해. 그럼 이하나도 저한테 말해줘요. 아빠 사랑해. 이연아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 제가 기분 좋아서 계속 말해요. 그럼 우리 이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그만해. 제가 엄마를 좀 닮았대요. 아마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사랑을 많이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 나지 않고 누가 그런 말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제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믿기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 찾아와서 제 안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놀랍게도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믿기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없었어요. 엄마 여전히 4명, 아 그때는 3명이었어요. 엄마 여전히 그랬고요. 아버지 그랬고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3명이면 어때? 그냥 좀 못났으면 어때? 실패 좀 했으면 어떻고? 집안 환경이 그러면 어떻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좀 잘나지 못하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요 제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모태신앙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친구 조동해라는 친구, 황정원이라는 친구, 모태신앙의 이야기, 신앙 좋은 친구들,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였고 저와는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찾아오셨고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4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이 그날 밤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좀 부족하면 어떻고 좀 못나면 어떻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한다는데 그때부터 유모를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할 건데요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찬양. 제가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오이야 환상을 봤어. 이상한 친구 환상을 봤대요.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음악 나오니까 약간 슬퍼지네요. 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예능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큐로 들으면 너무 슬프니까요. 그 친구 환상을 봤다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야, 오인이가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인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 내 친구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싱어하다가 잘렸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싱어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애들 잘 보이고 싶어 노래를 했어요. 근데 노래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인데 저 혼자 뭘 불렀냐면 이 코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저 혼자 G 코드에 기뻐하며 딴 노래 불렀어요. 예배가 멈췄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오이야 너는 싱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내 친구 다 웃었는데요. 제가 그날 밤에 그날 아침에 제가 집에 가는 날에 굉장히 모기 같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요 그런 거 한다면 다 웃을까봐 제가 목사 된다고 하면 비웃을까봐 네 같은 놈이 네처럼 사고친 놈이 네 같은 인간이 그런 거 한다면 다 욕할 것 같아서 아무도 안 들리게 모기 같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란 분을 만난 것 같고 지금 따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찾아오신 것 같은데 이유 모를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저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저분들처럼 저 부족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나처럼 실패 많고 아픔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그날 아무도 못 듣게 작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오병이어의 작은 떡과 물고기처럼 너무 작은 하나의 도시락을 그냥 한 명 먹고 치울 한 가족 먹고 치울 아껴 먹으면 치울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자 5천명 혹은 15,000명이 먹고 남은 것처럼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의 작은 기도 가운데 축사하셔서 부족한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주에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놀라는 게 제주도에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요 하늘을 볼 때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여보 우리가 제주에 살고 있어 이제 8년 됐거든요. 그게 기적 같은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기적이 아니라 여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야. 부산에 있을 때나 포항에 있을 때나 필리핀에 있을 때나 제주에 있을 때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좌절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어렵고 지치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함께했던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늘 리더십 세미나 아닙니까? 리더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나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리더죠. 가정에서 리더고 교회에서 리더고 각자의 삶 속의 리더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총리가 되고 그 전 세계가 어려울 때 귀하게 쓰임받을 때 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집트 황제에 보면요 요셉이 고향을 그림 그리다가 형들 그림을 그리다가 벽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게 요셉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동행하시니까 지나서 형들을 만났는데 참 멋진 표현하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내었다 이 표현이요 신약에는요 사도라는 표현과 똑같아 보냄받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닙니까? 하필 저는 왜 이 남자를 만났습니까? 저는 하필 왜 이 여자를 만났습니까? 저는 우리 자식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저는요 왜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리더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오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그 땅에 보내셨어. 형들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린 요셉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리더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요셉이 형통한 것은 요셉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 보디발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이방 땅과 온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아 그가 야훼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형통한 자임을 알고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제가 제주 땅에 가서요. 제주 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거든요. 제주에 만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전사님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그리고 우울증 1위 다 1위래요. 그분이 밥 먹다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8년 전에 권전사님 제주도에는 청소년 사역자가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내 이야기는 제주도 이야기는 됐고 권전사가 한번 배팅해올 마음 없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전 담임 목사님이 도박용어를 쓰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배팅이라니요. 근데 그 말 듣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있는 부산에 있는 교회나 몇 군데 전임으로 오라는 교회들은 내가 아니어도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 교회인데 제주도는 사역자가 많이 안 온다는데 가면 어떨까? 와이프가 쿨하게 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년 전에 제주도에 갔고요. 비행기에서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주님, 제가 제주 땅에서 제주도 전체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주 중심교회에 사역한 것뿐 아니라 제주도 연합사역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미자리교회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제주도 곳곳에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육지, 제주도에서는 육지라 하거든요. 육지 것이라 하기도 해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제주 사람들 연결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5년 전에는 제주도에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3년 전에 기적적으로 제주도 땅에 있는 7개 목사님들이 이사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처음에 6명을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 45명 많죠? 여러분 제 복음화율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화율 낮은 제주에서 그 정도 많이 모인 거거든요. 아침마다 아이들과 큐티 나눔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뜻과 비전을 품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에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직장과 모든 삶 속에 그 모든 것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연약하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그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하세요.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리더십.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손목이 들고 모든 것이 주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도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셨고 연약한 나의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과 모든 인생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살게 도와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전하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삶에 오셔서 주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따라오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주님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므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께서 부으신 그 마음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으신 그 마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주가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주님 나아갈 주님을 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나의 삶도 형통케 하시며 그 형통은 주님의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나아가는 것이 많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성령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인격하시고 우리같이 인격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도를 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와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하나님을 진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비내기에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건강해야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쏟아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가 닿는 곳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모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의 삶에 하나님 장수의 복을 더해주시고 이 기가 막힌 시절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것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하지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택하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한같이 흘려보내 주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다른 친구들 학원에 가 있을 시간에 주님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10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일평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축복의 가정 이루고 이루신 가정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대복과 순산의 복을 더해 주시며 태어난 모든 생명을 하나님 일평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유학가 있는, 이민가 살고 있는, 주재원으로 파견받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신 이 축복의 가정이 형통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드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 또 역사하고 계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어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금요 성령 대망의 리더십 세미나로 불러주시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나무와 숲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권호의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창립 30주년 축복성회 및 재직 임명예배가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당일 교구버스가 운행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은행계좌와 ARS를 이용해 예물을 올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좌석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질서 있게 퇴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목요일 날 오전에 창립 30주년 축복 성회와 함께 2022년 교회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당일 날 많이 오셔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아주 무더운 여름은 한 불 꺾였지만 아직 여름 낮에는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 김병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려 이제 영적으로 또 시원해지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냉면 드시고 또 한 번 시원해지시라고 냉면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제주도에서부터 이 분당까지 귀한 말씀 전해주시러 오신 우리 권오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흩날리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물 올려드렸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나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